코스닥 기업 YOM이 광역학 치료 기술의 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일인 지난 5일 중국 운남국가지용 리중화 동사장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컨설팅 계약 체결 현장에서 김태국 대표를 만나 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광교에 위치한 YOM 신약연구소에 중국 운남국가지용 리중화 동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리중화 동사장의 이날 방문 목적은 YOM이 보유한 광역학 치료 기술을 중국에 매각하는 컨설팅 계약 체결을 위해서입니다. 컨설팅 계약 체결에 앞서서는 김태국 YOM 대표의 신약개발 설명, 신약개발 연구소 시찰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이번 계약의 정확한 명칭은 PDT 기술 거래에 관한 컨설팅 계약입니다. 리중화 동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YOM의 PDT 치료 기술을 매입할 중국 기업을 추천하고 중국 법률에 맞춰 실제 매각 작업이 진행되도록 실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 식이 끝난 이후 서울경제TV와 만난 김태국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유수의 제약사와 병원들과 협의 중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와 파트너에 대한 결과는 아마도 1개월 내에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 대표는 이어 향후 1, 2년 내 임상 진입을 통한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 유상 증자를 통한 투자금 확보 계획 등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